무더운 여름, 차가운 아이스크림이나 빙수, 얼음 등을 삼키다가 머리가 띵해지는 경험은 누구나 한 번씩 해보았을 겁니다. 그렇다면 대체 왜 이런 두통이 일어나는 걸까요? 그 두통은 바로 몸이 내리는 안전조치인데요. 입천장에는 많은 무세혈관과 신경말단이 분포해 있습니다. 또 입천장 위를 지나는 대뇌동맥으로는 뇌세포의 활동에 필요한 혈액이 흐르는데요. 이런 혈관이 체온의 영향을 받아 수축한다면 뇌의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게 되어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답니다. 이때 입천장 주변에는 뇌로 보내야 할 혈액의 양을 조절하는 신경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차가운 것을 먹을 때 혈액이 충분히 흐르지 않는 것을 감지하여 앞머리 쪽에 극심한 두통이 생기도록 한답니다. 그렇다면 빙수 두통에서 빨리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찬 것 먹기를 중단하고 혓바닥을 입천장에 붙여 따뜻하게 해주면 됩니다. 그런데 두통이 없어진 뒤에 찬 것을 계속해서 먹으면 그때부터는 두통이 잘 생기지 않는데요. 그 이유는 그 사이에 입천장의 혈관이 자연적으로 확장되어 피가 잘 흐르게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. 일부 사람은 빙수 두통을 느끼지 않는데요. 이런 사람들에게는 두통을 감각하는 3차 신경이 냉기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. 이는 유전과 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바다에 들어가 수영을 할 때 갑자기 두통이 오는 경우도 빙수 두통과 비슷한 현상으로 찬 바닷물 속에서 머리의 혈관이 냉각되었기 때문에 나타난다고 합니다. 더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포스트 전파과학서를 참고해주세요.